제가 직장에 제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이 그 또 위에 상관과 굉장히 그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사에 대해서 막 헐뜯고 또 그 상사와 다른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항상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하고는 직접적으로 많은 관계가 없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볼 때 같이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서 감정에서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미워지고 또 직장에서 그 자기 어떤 개인 사적인 일을 갖다가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일을 이렇게 해가는 거를 보면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한 마음이고 둘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제가 그 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일단 그 사람이 먼저 미워지기부터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진정으로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 감싸 안을 수 없어서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잘 말해서 뿌리는 한 뿌리지만 모습은 다 각각이야. 나무 이름이 다 각각이듯. 안 그래? 그지? 근본이 둘이 아니지. 그 모습은 제각기 천차만별이다 이거야. 마음 씀씀이가.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나는 직원이다. 저 사람은 우리 그 뭐라 그러지? 상사? 상사? 상사 위에 또 상사가 있고 그런데 그 상사들끼리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들 직원들한테도 이익이 별로 없지. 그러는 것도 상사다 직원이다 하는 가설이 돼 있잖아. 그지? 회사에 가면은 이거다 이거다 하고 가설이 전기가 가설이 돼 있듯이 그 마음과 마음이 나는 바로 이 회사의 직원이고 저 사람은 상사다 이런 걸 알고 있지. 그러니까 그게 가설이 된 거야. 마음과 마음이 가설이 돼 있다고. 그러니까 내 보당을 누를 때 저기도 불 좀 들어오게 한 불이 같이 들어오게끔 하게 하는 것도 이 보당 너밖에 없어 하고 보당을 누를 때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. 알겠어?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것대로 눌러서 오지만은 보이지 않는 데서 보당 누르는 거는 보이지 않는 데서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. 저렇게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좀 더 이게 다복하게 좀 지내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. 주인공 당신밖에 없어 하고. 그러면 차차 그러고 지켜봐봐. 화목해지지.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아니 되는 게 없는데 그 집념 있게 물러서지 않고 진짜로 믿어야 될 텐데 진짜로 믿질 않아. 안 되면은 아이고 이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야. 주인공이 무언 발로 빠진 주인공이야 이러거든. 그런데 자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지 딴 놈 아니란 말이야. 자기가 주인이자 공했다 이거거든. 몸과 정신과 이 둘이 아니게끔 돼 있는 자체가 한 덩어리가 지금 자기인데 자기를 무시하는 게 돼버려. 그러니 그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지 말고 물러서지 않고 그냥 죽으나 사나 자기가 자기 아니야? 응? 같이 더불어 같이 사는 자기 말이야.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거야.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. 그러니 모두 그 보이지 않는데 연결이 되고 가설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 가설이 된 까닭에 내가 한 생각을 한다면 전파가 통해서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야.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게끔 돼 있다 이거야. 이거를 노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착한 마음으로
그대로 하란 말이야. 그것뿐이 아니잖아. 살아나가다 보면은 가정에서나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모두 사회로 나가도 그렇고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. 그런 건을 누가 해주나? 누가 해주는 사람 없어. 뺏어가는 일도 없고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. 오직 자기만이 그걸 대체하고 나가야 돼. 지독하게 길에 가다가도 누가 싸우면은 저 싸우지 않게끔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. 이렇게 해놓는 대치하는 것도 지내 가다가도 그럴 수가 있어. 그거를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모든 점에서 어떠한 거든지 용도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. 벌써 보는 순간 가설이 되는 거야. 보는 순간, 듣는 순간. 그러니 한 사람이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내 몸 안에 있는 중생부터 조복을 받아야 모든 게 그 조복받은 그 중생들이 전부 화해서 천백억 화신으로 응신이 돼버려. 그래서 모든 남들을 구제하는 거야.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하고 말이야. 보이지 않는 중생들도 구제하고 보이는 중생도 구제하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말이야. 알았어? 알았습니까? 선생님.